마블이 코믹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공개하면서 제가 파격적이라고 했었는데, 네, 굳이 파격적이라고 말했던 건 크리스 엠스워스를 대신에 나탈리 포트만이 토르가 된다거나, 네, 이터널스랑 상치처럼 다양성도 강화된 데다가, 네, 블레이드와 판타스틱4의 제작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 같아서 놀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작 진짜 파격적인 건 따로 있었죠. 사실 제가 그 영상을 편집할 때만 해도 당연히 다른 작품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8월 말에 열리는 디즈니 엑스포에서 발표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그 바람에 디즈니 플러스가 독점으로 방영하는 드라마들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 김에 나중에 따로 소개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생략했으나 웬걸요? 네, 업로드 직전에 케빈 파이기의 인터뷰 기사가 떴길래 읽어봤더니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인즉슨 제작한다고 알렸을지언정 이 그림에 없는 영화들, 그러니까 블레이드와 판타스틱4, 그리고 블랙팬서, 캡틴 마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속편들은 모두 5단계 이후에나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어벤져스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블은 각 단계에 어벤져스의 영화를 배치해서 하나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형식을 취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케빈 파이기가 이미 오래전에 4단계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몇 차례 강조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네, 이렇게까지 급변할 줄은 몰랐네요. 네, 어벤져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엔드게임이 말 그대로 엔딩을 선사했으니 4단계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네, 아시다시피 1단계도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지만 어벤져스가 있었으니 석연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마블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어벤져스의 공이 가장 컸다는 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 어벤져스 때문에 마블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겼고, 네, 마블의 다른 영화는 안 봐도 어벤져스는 챙겨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4단계에서는 그 영화가 사라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의문이지만 의외로 이게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은 모든 영화의 이야기가 누적되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마블의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어벤져스가 개봉할 때마다 그게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제작진의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네, 어벤져스의 영화도 그렇고 각 캐릭터의 단독 영화도 그렇고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걸 염두에 둬야 했으니 골치 아팠을 텐데, 만약 어벤져스가 빠진 대신에 각 영화가 저마다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면 어떨까요? 관객으로서는 어벤져스를 보는데 필요한 부담이 사라지게 되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캐릭터의 영화만 보면 되고, 네, 제작진은 창작의 자유가 높아지면서 마블의 세계관이 더 풍부해지게 됩니다. 물론 어벤져스라도 챙겨보는 사람들을 잃게 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마블은 그런 결과까지 내다보면서도 개의치 않고 이런 판단을 내린 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의 변화가 마블의 통찰력과 자신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기어코 아바타의 벽을 무너뜨리면서 역대 흥행 1위에 올랐습니다. 아바타가 장장 234일 동안 상영하면서 세운 기록을 87일 만에 깼으니 대단하지만, 반대로 보면 아바타는 단 한 편의 영화였던 반면 엔드게임은 20편이 넘는 영화가 10년 동안 이어진 끝에 간신히 얻은 성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바타야말로 새삼 놀라운 영화인 동시에 마블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전 이 결과야말로 슈퍼히어로 영화가 아우를 수 있는 관객의 숫자가 포화 상태에 달했다는 걸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 같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젠 진짜 보는 사람만 보는 장르가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북미에서는 훨씬 오래전부터 관객들이 슈퍼히어로 영화에 금방 질릴 거라는 우려가 나왔던 거에 비하면 정말 오래 버틴 거지만, 이대로 안주한다면 결국 마블도 한때 황금기를 걷다가 조용히 사라진 서부 영화 같은 운명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이런 얘기가 수년 전부터 이어지는 걸 보면서 마블이 찾은 해결책이 바로 지난 10년 동안 확보한 팬들을 기반으로 지금보다 다양한 캐릭터와 영화를 소개하는데 주력하자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블이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각 캐릭터의 개성을 뚜렷이 하고 그 개성에 맞게 저마다의 단독 영화에 서로 다른 색깔을 부여해 차별화를 준 거였으니 마블로서는 어벤져스가 없다는 게 큰 걱정거리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어벤져스 같은 슈퍼히어로 집단이 없다는 게 아쉬운 건 부인할 수 없는데, 꼭 어벤져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 모이게 되는 크로스오버 이벤트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캐릭터의 단독 영화가 각각의 세계관에 집중하게 되면 예전보다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루소 형제가 원한다고 했던 시크릿 워즈가 됐든, 캡틴 마블이 씨앗을 뿌린 시크릿 인베이전이 됐든, 어벤져스 못지않은 크로스오버 이벤트를 만들긴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각 캐릭터가 자신의 단독 영화에서 또 다른 대형 에피소드를 맞이할 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어벤져스가 없는 대신에 다른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 같지만 사실 어벤져스가 없어졌다고 단언하긴 아직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케빈 파이기의 말에 따르면 이미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완료한 터라 코미콘에서 모두 얘기할까 하다가 4단계만 발표했다고 하던데 어쩌면 디즈니 엑스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들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 한 달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